사진과 같이 오드라 A 삭제 내용에 보면 사진과 같이 오드라 A랑 B를 떼어내 주시고요. 네, 홈들은 미리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안 빠질 경우에는 볼펜이나 들어있는 꼬치마트 같은 걸로 뚫어 놓으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네, 이렇게 이긴 홈에 넣을 건데요. 잘안 들어갈 경우에는 오드락을 살짝 눌러서 좀 얇게 만든 다음에 집어넣으면 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락 C와 DE를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는 앞쪽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좀 두꺼우면 잘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얇게 만들어 놓고 꼽도록 하겠습니다. C를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D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E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F를 끼워 넣을 텐데요. 양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작게 잘라서 붙여주시고요. 붙인 다음에 이 앞에다가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퀴를 꽂을 건데요. 바퀴는 앞쪽 구멍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요. 일단 축을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바퀴를 내려놓고 구멍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바퀴를 반대쪽 바퀴를 맞춘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서 끼우겠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해가지고 축이 휘어지거나 바퀴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또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꽂지 말아 주시고요. 약간의 축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뒷바퀴는 CD를 이용해서 바퀴가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CD에 노란색 EVA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EVA를 구멍에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관을 이용해서 투명관이 축력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운 다음에 뒤에 구멍 끼운 다음에 EVA가 이 몸체 쪽으로 갈수 있게끔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투명관 두께하고 굵기하고 CD의 구멍이 거의 맞기 때문에 잘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조심해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끼웠으면 여기가 너무 이제 EVA랑 자동차 몸체랑 딱 붙어 있으면 마찰로 인해서 바퀴가 잘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여유가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무줄을 걸어야 되는데 고무줄을 걸때 고정될 수 있는 부품을 볼트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볼트가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왼쪽 부분에 V자로 홈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자 홈을 내서 볼트가 이렇게 걸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홈을 내놨으면 고무줄을, 긴 고무줄 중간 부분을, 중간 부분에 볼트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딱 2분의 1 지점은 아니어도 되고요. 길이에 여유가 있으니까 거의 한 2등분 되게끔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무줄을 관 안에 넣을 건데요. 이렇게 이쪽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볼트 쪽을 반대쪽으로 해서 집어 넣은 다음에 좀 전에 만들어 놓은 V자 홈에 걸도록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약간 당겨서 꼬치막대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꼬치막대는 이렇게 묶은 다음에 긴 부분, 남은 부분은 잘라주시고요.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한 1:2나 아니면은 1:3 정도 되게끔 위치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고무줄 장착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은 볼트가 왼쪽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CD를 잡고요. 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감아서 고무줄을 조금 많이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감아서 내려놓으면 앞으로 가는 고무줄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시합도 해보고 아니면 어느 위치까지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게끔 뭐 시합 같은 거 해봐도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무줄 자동차 만들기였습니다.